마트 갈 때도 이 새끼는 뭐 출입 금지시킬 뻔했어요. 예? 제가 풀어드릴게요, 한 개. 내가 그때, 이건 아직 진짜, 판도라 했어요? 아, 나부터 열게요. 아니, 이 새끼가 그때 제가 한번 봉지랑 그때 놀러 온적 있었죠. 그때 클럽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강남 메스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관리자님이, 저기 저분은 옷을 이상하게 입고, 머리도 이상해가지고, 뭐, 여기 출입이 안될것 같은데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메스, 왜냐면 메스 제가 하도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또 가면 여자들이 정말 좋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가 가면 무조건 거기에선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같이 데려온 친구분은 꼭 출입을 시켜야 되겠다고, 입구를 제한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바지를 제가, 제 입는 바지, 면바지에다가 옷은 쓰이바 무슨 말도 안 되는 개 거지만도 못한 그런 뭐였죠, 그때 티? 그때 뭐 이상한 거 있어요. 그리고 이 새끼 머리가 거의 진짜 이걸로 갔어요. 예? 거기다가 안경은 또 쓰이바, 뭐 그때 안경 뭐였죠? 뽀로로 안경. 뽀로로 안경 그거 끼고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입 제한을 당하죠. 얼마나 이제 겉모습이 완전히 찐따 같았으면 출입 제한을 걸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 자, 인정하고요.